지난 에피소드까지 람다 캘큘러스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살펴봤어요.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게 시작이에요. 앞으로도 람다 캘큘러스 수업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번 에피소드부터는 Gentle Introduction to Functional Programming in Haskell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조그만한 책입니다. 119페이지 분량이고 아주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는 책이니까 이 책을 가지고 하스켈의 기본적인 문법들을, 그러니까 우리 초등 4년차 과정에 이어서 중급 과정에서 중등 1년차 수업입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은 이전에 다른 수업들, 지금 이게 중등 1년차 수업이에요. Gentle Introduction to Functional Programming in Haskell, 중등 1년차고 이 수업은 이전에 람다 캘큘러스 기초, 그죠? 수업 에피소드하고, 그리고 해피런 하스켈 있죠? 초급 4년차 수업, 요 수업을 받고 들어와야 됩니다.